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10일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이제 11월 둘째 주 일요일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 오늘 적중이 6개가 나왔는데요. 좋았던 거는 전부 승부처였습니다. 자, 메인 승부 4개 적중이고요. A급 승부 2개 적중입니다. 먼저 과천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죠. 예. 이경주 뭐였죠? 제가 이게 오늘 지금 저기가 없어갖고, 8번 오리온 알파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죠. 8번, 7번, 7번, 8번, 거기에 5번마 스파르탄까지, 복승 13.6배, 선복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68.9배, 아주 선복승 한 거라 했고요. 쌍승식은 40.4배 뒤집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였고요. 4경주에 또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달러박스 놓고 한방 때리자. 10번 엘도라도 롤부, 거기에 모모케이 들어오면서 14.8배, 복승 지금 8.8배. 뭐 그런대로 짭짤한 중배당이 들어왔습니다. 뭐 대길이를 꺾고 갔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6경주 A급 한방 상한가가 나왔죠, 여기서. 제가 어제 징검다리에서 말씀드렸죠. 3번 골든 잭팟, 2번 천궁 스톰 대길이로 가는데 그 중에서는 3번 골든 잭팟이 낫다. 자, A급 한방 아나짜리 바로 4번마 한강글로리였습니다. 3번, 4번 완짱으로 상한가 한방 지져 먹었다. 12.3배짜리 완짱으로 한방 시원하게 또 A급 한방으로 조져 먹었고요. 자, 다음 구경주에 또 메인 승부였죠. 제가 3번 아르고 무적, 인기 대가리가 1번 어메이징 룩인데 다 좋은데 더 좋은 마필이 하나가 있다. 바로 3번마 아르고 무적을 놓고 때리는 그런 메인 승부였습니다. 3번 7번 18.5배, 거기에 3번 7번 18.5배, 8번 삼복승까지 18.3배. 자, 이렇게 돌돌말이로 또 말아 먹었고요. 그래서 과천 경주는 요랬고, 제주 경마는 5경주와 6경주 두 개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두 개가 다 걸렸습니다. 메인 승부가.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4번, 1번, 10번이죠. 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코차죠, 코차. 2착, 3착이. 우리 메인 한방 맞거니 4번, 10번이었어요. 한열몇배 나왔죠? 야, 4텐, 4일은 받치기였는데, 코차로, 상한가 한 방이 코차로 그냥 뒤집혔습니다, 방어로. 야, 요거 좀, 완전히 안타까웠죠. 10.7배, 삼복승이 13.9배. 야, 이게 4번, 1번이, 4번, 10번이, 4번, 10번, 19.9배. 아, 요거 완짱이었는데, 아쉽게 코차로 지면서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뭐 그래도 3복까지 다 해서 먹었고요. 다음 6경주의 메인 승부 한 방이었죠. 인기 대가리. 이게 7번 한백 챔프가 현장에서는 대가리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니죠. 여기 별빛 누리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7번 한백 챔프를 달러박스 놓고 6번마 해상 끝에 와서
쌍승식이 뒤집혔지만 7번, 6번 메인한방 독승식 8.4배짜리 아주 따끈따끈한 배당이죠. 쌍승식은 18.8배가 나왔고 삼복승 20.9배까지. 삼쌍승이 이게 100배가 넘었을 건데 삼쌍승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한방 또 상한가로 지져 먹었습니다. 메인 5경주, 6경주 다 때려 먹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 A급 승부 뭐 나름대로 잘 챙겨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일요경마로 갑니다. 잠시만요. 준비가 아직 안 돼갖고. 예, 됐습니다. 자, 일요경마 또한번 여러분들하고 조져야 되겠습니다. 편성도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 3, 5, 9 부산은 4경주, 6경주, 8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9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밤늦게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아침에라도 꼭 연락이 갈 겁니다. 연락 문자가. 뭐 그렇다고 운영자가 새벽 내내 안 자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놓으시면 운영자가 늦어도 8시, 8시 반이면 출근하니까 그때쯤부터 답변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운영자가 한 12시 정도까지는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첫 승부 갑니다. 혼합 4군 1200 별정에 이영 완전히 혼전입니다. 아, 완전히 혼전인데 여기서는 뭐가 좋다 안 좋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주다. 이거는 현장에서 상태까지 곰곰이 체크를 한번더 해보고 체중 체크도 해보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잠재력 가장 센 놈이 있는데 조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저는 이놈이 대가리가 팔릴 줄 알았는데, 딴 놈이 어영부영 더 팔립니다.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팔리는 놈도 없지만, 요번 경주는 대끼리도 무조건 10배 이상 갈 겁니다. 대끼리도 10배 이상 갈 건데, 이럴 때는 대가리 한 마리만 잘 놓고 가면 되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재력, 가장 센 놈을 찾아야 된다. 잠재력이 가장 센 놈이 찾아야 된다. 이거는 배당판 인기도 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잠재력도 있고 새벽 조교시 모습도 펄펄 날라다닙니다. 상위군 마필하고 아웃을 하는데 뭐 이겨먹으려는 아주 씩씩한 그런 걸음으로 다니고 있는 달러박스 한 놈, 첫 승부, 중요하죠.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에서 중배당,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2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3경주가 들어갑니다. 내일 일요경마는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이러고 교차로 계속 들어갑니다. 서울이 한 경주가 깨졌어요. 그래서 뭐 경주수가 8개, 9개인가요? 8개, 9개로 맞춰졌습니다. 자, 요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군 1300 별정에 이영. 요거는요, 제가 요 위에 30배, 50배 중고배당 노림수라 그랬죠? 야, 요거는 그냥 조철이 요 조판을 딱 봤을 때, 아, 요거 안 팔릴 마필인데,
제발 센 편성에 들어가라. 기복마필들 접전에 들어갔는데, 자, 요번 3경주에 제대로 한번 메인 승부 한번 때려 먹읍시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예요. 예측권 20장. 조철의 20장은 진짜 20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까지 20장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만큼 조철이 힘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뭡니까? 4번마 한울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갑니다. 직전 경주에 물론 선행 경합을 하면서 조금 삼착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요놈이 지금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 경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에 정전이가 인기 1위 팔리고 약간 비비다가 자빠지고 오늘 대가리 쳤던 엘도라도 놀부가 날라왔었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2주 만에 출주했어요. 2주 만에 훈련시 모습, 가볍게 몸만 풀어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있어서 한방더 내보냈는지 서인석이가 뭐 그렇다고 마방 조교사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꺾고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선행을 편하게 못 가는 순간 얘는 부러질 수도 있다. 자, 5번 하누리는 뒤로 돌리는 그런 마번입니다. 요거 빠른 놈들이 많아요. 안쪽에 1번 불국시대, 2번 메리트 선샤인, 3번 BK벨, 9번 드래곤 K. 이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안팎에서 덮쳐올 확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아이고 잠깐만요, 카메라가. 그래서 노리는 달러박스 메인 승부 들어갈 놈이 한 놈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우리를 때려잡을 한 마리. 자, 따라가는 놈 중에서 한놈 데리고 갑니다. 따라가는 놈 중에서 한놈 데리고 갑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런 경주라 그랬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한 놈. 자, 빠따 등짝을 갖다가 단단한 놈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기수교체도 해놨고 배당도 움푹 담고 있고, 요번 경주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편성에 만났기 때문에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상한가를 한방 여러분들께 때려보겠다고 왈왈이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4번마 한우리는 받쳐만 간다. 아, 이쪽 화면으로 안 갔군요. 4번마 한우리는 받쳐만 가고, 조철의 달러박스, 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요 놈을 대가리로, 기승기수도 단단한 놈으로 교체를 했고, 배당을 담고 있는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상한간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갈 테니까요.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경주죠. 과천 5경주 갑니다. 과천 5경주.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50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한 7번마 라온 티모스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는 놈입니다. 상대도 약한 편성에 만났고요. 하지만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경주거리가 좀 늘었다. 1200에서 물론 1300까지는 뛰어봤지만
1400으로 늘어난 7번마 라온티모스. 뭐 정우주 기수가 맡기고 자시고 할거 없죠. 무조건 열심히 타야 되는 그런 기수인데, 라온티모스를 이겨먹을 조철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마가 걸려 있다. 7번 라온티모스 안쪽에 4번 미스 윈스타가 좀 빠르죠. 10번마 플라잉 카라반도 빠릅니다. 자, 이 빠른 놈들 틈에서 자, 이놈이 선행만 그래도 편하게 가면 모르는데, 요런 말들 말고 숨어있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자, 이런 거는요, 야, 좀 달러박스 좀 까줘라. 안 그래도 조철의 메인 승부, A급 승부는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료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양보를 해 주십사 하고요. 전화 한 통하는데 5,000원입니다. 그냥 이런 거 나는 문자 다 받는 건 싫으니까 그러면 ARS 한통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5,000원 경마하시는 분들이 배팅은 50만 원, 100만 원 하면서 예상가들 그 5,000원, 2만 원, 3만 원, 5,000원 이거 아끼시면 안 돼요. 돈 따겠습니까? 그거 아껴서 부자 돼요. ARS 한통 그냥 투자하셔가지고 조철의 승부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자, 7번 라온티모스는 아무튼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것도 역시 훈련도 잘 해놨고, 따라가는 놈, 따라가는 놈. 그렇다고 취입 아닙니다. 외곽 2반매, 3반매를 딱 물고, 요놈 7번 라온티모스를 괴롭히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놈 놓고, 자, 예측권 10장.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방 걸을 테니까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오경주 역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승부처죠.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경주죠. 2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80점. 자, 요거는요,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 서비스를 좀 그래도 하나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두 번째 메인. 자, 두 번째 메인이다. 이건 상한가 무조건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오늘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에 10번, 4번 메인 한 방, 그것까지 걸려왔어야 되는데, 아, 거의 일삼착이에요. 그래갖고 삼복승만 30몇 배짜리 먹었죠. 자, 요 구경주에 상한가 한번 갑니다. 가는데 대가리가 뭐예요? 1번 퓨리오사. 자, 이신영 마방의 조상범인데요. 얘가 선행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얘 선행 못 갑니다. 선행을 쫙 뻗어 나가면 그래도 부가 있는데 얘가 발주가 이렇게 좋질 않잖아요. 그 안에서 갇히는 거예요. 4번 월드참, 6번 컴플리트 타임, 7번 천지광풍, 뭐 이런 마필들. 뭐 라운 아메리칸. 이거 다 빠른 놈들이에요. 외곽에서 다 감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외곽에서. 그죠? 얘는 갇힌다. 인기 대가리. 저는 50%는 부러져 있다. 봅니다. 그래서, 자,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요. 한놈 주력으로 깔놈 하나를 공개를 하면 자 바로 조인권의 5번 말 럭키 월드입니다. 요번 경주가 선행 경합이 드글드글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이 럭키 월드는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 5번 말 럭키 월드가 일단 원짱이다. 배당이 어떻게 팔리든 말든 배당판이 붕떠 있죠. 필요사가 대가리 팔리는데 대끼리도 이것도 한 10배 가까이 갈것 같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 박스에 또 하나 관심마 5번 럭키 월드 메모지에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아, 조철이가 럭키 월드도 좋게 보는구나. 적어 놓으시고, 자,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선취입 전개로 날라올 아나짜리 한 마리, 5번 럭키 월드의 완짱 상한가로 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도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상한가 시원하게 한구라 땡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가겠습니다. 부산경마는 4경주, 6경주, 8경주 딱 3개 골랐습니다. 4, 6, 8. 아, 뭐 하나 더 좋은 게 있으면 현장에서 제가 한방더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늦은 밤에, 새벽에 괜찮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는 꼭 입금자 성함,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요거, 딱 걸렸어, 이것도. 자, 오늘 이상하게 선행 경합이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놈들이 기회를 잡을 경주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기복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이거 뭐 보시다시피, 5번마 미스터 울프라는 놈이 또 강력하게 19조 마방, 멀로기수, 감량에, 그냥 나 대가리다 그러고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4경주가 그래서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거 예측권 10장 따끈따끈하게 또한방 때려 먹을 텐데요. 5번만 미스터 울프. 자, 요번 경주 선행 가는 놈이 2번 월드 엔젤캣 빠르죠. 자, 미스터 울프에 거기에 7번 하늘신화도 빠릅니다. 유연맹이 같았어요. 이거는 서울에서 내려온 박태종이 같았어요. 양보할 일이 있습니까? 양보 안 해요. 그러면 얘는 따라와야 되는데 5번 미스터 울프가 직전 경주에 약간의 방해도 좀 받긴 했음. 아, 이거 아니네. 어디 갔어? 자, 미스터 울프, 동랑강타자고 대길이로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 앞선에서 좀 싸웠죠. 약간의 경기가 잘 풀렸어.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었는데, 마필이 기복도 좀 있고,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요건 찬스다. 물론 안고는 갑니다. 하지만, 선행 경합에 휘말릴 수가 있는, 5번만 미스터 울프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2번 월드엔젤캣, 5번 미스터 울프, 7번 하늘신화까지 인기 1, 2, 3이죠? 이런 마필들 말고, 자, 조철의 달러 박스는 완전히 아나짜리죠. 2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다.
자, 인기 1, 2, 3위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조철의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분명히 2번, 5번, 7번이 싸운다. 얘네들 싸움을 이용을 해서 선취급으로 날라 들어갈 한놈 찾아놨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니까요. 부산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6경주와 8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국제 신문배 대상 경주입니다. 대가리 상금이 2억 7,500만 원이죠. 자, 이거 어떤 놈이 들어올까요? 볼만한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대상 경주, 엔간하면 올해 들어서 대상 경주 승부 잡은 적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인데. 요거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대상 경주를 한번 때려보자. 이거 결코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뭐 빨갱이 번쩍번쩍 되는 거. 뭐 1번 썸씽 로스트, 문세영이 탔고, 8번 빈체로 까발로, 13번 판타스틱 킹덤, 뭐 1번, 8번, 13번. 쉽게 얘네들 3마리 안에서 끝난다. 그 삼복조 돌리면 끝이에요. 삼복조 돌려도 배당 나올 겁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는 대가리를 잘 세워야 된다. 대가리를 잘 세우고요. 거의 백판성 안아짜리. 백판성 안아짜리에다가 한 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0배에서 60배 사이 될것 같습니다. 40배에서 60배. 자, 조철의 승부처 한 방, 요런 거한방 제대로 걸리는 거 기가 막히죠? 자,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현장에서 한번 함께 하시자고요. 1번, 8번, 13번, 얘네들, 인기마들 순서대로 절대 들어올 경주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혼전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대상 경주 국제신문배 부산 6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장안간방 멋지게 한번 달려보십시다. 자, 부산 6경주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다두 번째 메인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죠. 8경주. 자, 3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10번마 헌터 드래곤이죠. 뭐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바로 우승을 할 만큼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다.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다. 10번마 헌터 드래곤이요. 직전에 잘 뛰어갖고 이게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깝깝하죠?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 있어요. 전개가 깝깝하게 생겼습니다. 부담 중량에, 코스에 삼중고로 싸워야 되는데, 자, 멀로기수가 물론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겠지만은 경주거리도 또 1800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10번마 헌터 드래곤이 나 불안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판 인기도에 눌려서 텐 놓고 가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채널을 돌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허벅대는 부담 중량 차갑고 허벅대는 10번마 헌터 드래곤은 뒤로 돌리든 아니면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고.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렸던 놈이에요.
직전에 노렸는데, 야,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개를 아주 잣같이 풀은 놈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 직전 경주에 노렸다가 꽝난 거, 뭐 제대로 뛰어가지고 졌으면 조철이 잘못 봤다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뛰어보지도 못하고 전개를 개떡같이 풀어갖고 깨진 거는 다시 한번 챙겨가야죠. 자, 전개도 잘 빠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쪽에 꽃자리 자리 잡은 건지, 외곽에 모래 안 맞고 외곽 선입으로 붙일 건지. 자, 조철의 달러박스는 제대로 한방 걸려왔다. 요놈을 놓고요, 역시나 중배당으로 때립니다. 10번만 헌터 드래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개도 깝깝하고, 부담 중량 무겁고, 그렇습니다. 경주거리도 늘고, 물론 상대가 약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잘해야 이거는 후착이고, 다치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컨디션 좋은 놈, 한놈 제가 잘 뽑아놨으니까, 요거 기대하십시오. 요것도 중배당, 고배당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8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8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일요경마 역시 여러분들과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는 승부처 과천 2, 3, 5, 9, 부산은 4, 6, 8.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9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요. 자, 저는 내일 준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